인도 야채입니다. 추우니까 이렇게 불 피워놓고 양자 불 피워놓고 옆에 몽몽이들이 일제고 있습니다. 지금 여행가 우디님이 물 위에서 떨어져서 있는 강아지를 발견했다고 연락이어서 급하게 지금 가고 있습니다. 밤에 혼자 잤으면 저체온증으로 힘들 것 같은데 한번 상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아요. 안 하세요. 네. 괜찮아요. 안 하세요. 네. 괜찮은데? 괜찮아. 여기 옆에 팩일 가능성이 제일 높은 것 같은데 좀 색상이나 이런 거 봤을 때. 네. 아기 팩이 아니면은 물 수도 있나? 아니요, 그렇진 않을 거예요. 지금 유아기 때는 서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공동 육아가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쪽일 가능성이, 이쪽 팩일 가능성이 높아 현재로서는. 제가 봤을 때. 겨울은. 좀만 늦게 왔어도 얘 그러니까. 죽으실 수도 있어요. 체온이 아예 없었어요. 아, 체온 돌아왔네. 저기 따뜻한 불 옆에 좀 더 놔둬도 되고요. 지금 이쪽에도 이쪽에 같아요. 예. 네. 체온이 존재해야 돼. 예, 이쪽에 일단 색깔도 비슷하고. 이렇게 떨지는 않네요, 이제. 제가 몸, 제 몸 안에 넣었어요. 아, 얘 너무 차가웠었어. 네. 거의 반 시체였어요, 아침에. 한 30분 뒤에. 네, 다행이네. 여기 한번 내려놔 보세요. 애들하고 같이 섞어가지고 엄마 옆에 놔둬보세요. 맞춰야 된다, 너. 맞지? 너네들 빨리 체온으로 올려. 응. 브라더들 빨리 와. 잘 잤어? 응? 고생했어. 밤새 떠느라. 야, 한숨도 못 잔 것 같아. 덜덜덜덜 떠느라. 그러게요. 물 위에서 어떻게 버텼냐, 너. 얘 살아남은 게 진짜 기적이다. 기적이죠. 지금 밤새 혼자서. 야, 엄청 추웠을 텐데. 네. 물 위에서 좀 잘 커라. 저 엄마하고 같이 포개놔요. 체온, 엄마 체온. 네, 할 수 있도록. 네. 이쪽에, 배 쪽에다가. 추워가지고 떠는 거 봐. 아, 근데 저도 추워요, 선생님. 나도 추워. 쇠쇠 보고, 다루 보고. 너 먹은 걸 또 굴려 봤네. 여기 체온 좀 나눠줘라. 그렇지, 어디서 나눠줘. 갔어, 갔어. 브라더들, 빨리 너네 다 들어가 자. 체온 좀 나눠라. 해가 떠야 되는데, 빨리. 나도, 저도 여기 눕고 싶은데요, 선생님. 추워가지고. 추워요? 나도 온기 좀. 아니, 몇 시에 일어나가지고 나오신 거예요? 오늘이요? 앉았어요, 선생님. 작업하느라. 밤새고, 이제 잠 깨려고, 오늘 안 자려고, 선생님이랑 오전에 들어오려고 잠깐 나왔는데, 얘를 딱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야, 너는 생명의 은인이다, 시키야. 네 생명의 은인. 정말 너는. 살릴 운명이었고. 제 체온을 지금 이 친구한테 다 줬어요. 제가 너무 추워요, 선생님. 아, 옆에 누워야 될 것 같은데. 후미크로 가세요, 후미크로. 너무 추워. 야, 니들 좀 체온 좀 나눠줘, 쟤하고, 쟤한테.
크게도 덜덜 떠는 비치 위에서 잘 버텼습니다. 저체온증이 안 빠졌네요. 또 이 친구가 말하길 큰 개가 새끼 강아지를 물어가지고 지금 아픈지 좀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따라가고 있습니다.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네요. 예스 예스. 왜? 히트손? 오케이 오케이. 노노. It's okay. They give medicine. Yeah. I give medicine. Okay. And... Yeah, I see. Okay. Maybe in Nick they have problem. Okay. Yeah. Keep the warm. He stay alone night. All night. He so still cold. Over there last night. I see. Thank you. Welcome. Because I can have this cat medicine. Okay, I'll do it. 얘도 그래도 잘 먹네, 새끼들. 네, 그럼요. 이젠 이유식 할 때라서. 야, 까루는 여기까지 오면 어떡하니. 네, 가자. 이제 너희들 줄게. 이 비겁한 녀석도 우디님이 사료 가지고 있으니까 우디님한테 달라붙는 거 보세요. 기회주의자들. 이 기회주의자들. 나는 겉을떠 보지도 않아. 더 주셔도 되지 않을까요? 저 없나요? 많이 없나요? 나 두 컵 줬는데? 아, 이 많은 대가족이 두 컵 가지고 부족하죠. 아니, 내가 너무 작다. 미안하다. 우디님이 손이 작네. 와, 조금만 먹어. 굿모닝. 굿모닝. 맨날 마주칩니다, 맨날. 독푸드. 독푸드. 사람들이 먹는 밥인 줄 아는구나. 아까 구조한 강아지 잘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도 영역 확장했니? 어? 나와바리 확장했어? 아니야, 얘네들, 여기 엄마야, 얘네들 엄마야. 그래도 다행히 편히 자고 있네요. 그래서 꼼짝 안 하고 일단 걔한테 뭐 물렸다고 그러니까 한번 확인해 볼게요. 얘 한번. 네, 아까 다른 개한테 물렸다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한번 보고 계세요. 괜찮은가요? 외상으로는 다리 부러진 거는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놀란 것 같아요. 많이 다리 놀랐어요. 그래도 세게 물진 않았나 보다. 상대 팩 애들이. 여기 살짝 물린 것 같아요. 목 쪽에 상처가 있네요. 예. 여기에 여기 상처가 있어요.
삶고 났네요. 아~ 네, 거기에 약 딱 발라주고요. 감염되지 않도록 기다려. 소독부터. 소독 안 해도 될 거예요. 아, 괜찮아요. 잘 갈게요. 여기하고 이렇게 물렸어요, 이쪽을. 목을 이렇게 목하고, 예, 턱하고. 너 자니? 이렇게 얌전할 거면서. 세상 편해 보이네. 그건 뭐예요? 항생제? 네, 선생님? 소염진 동제. 견뎌! 얘 또 냄새 맡았어. 얘도 그닥 상태가 좋지는 않네요. 피부 상태가 지금 약을 발라줬는데도. 얘도 상태가 그닥 좋지는 않아요. 그럼 어떡하겠습니까? 오늘 약을 조금 더 사야 될 것 같아요. 한 번 더 발라줘야 될 것 같습니다. 새끼들하고 제 엄마하고. 아, 얘는 많이 좋아졌어요. 거의 나았어요, 얘는. 근데 지금 엄마하고 새끼들이 조금 상태가 안 좋네요. 그래서 지금 상태가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예? 예. 난 제일 건강했잖아. 예. 왜 이렇게 바들바들 떨지, 얘? 추워서 지금 그러는데 털이 좀 더위 탈모가 돼가지고 얘가. 얘는 얼굴 쪽에 털이 나기 시작하네요. 이제 주둥이 쪽에 털이 올라오고 있어요. 많이 좋아졌습니다. 오늘 약 한 번 더 주고. 밥을 못 먹는데? 아, 추워서 지금 이 정도야? 그런 것 같은 느낌이 지금. 떡을 좀 감싸줄까요? 얘는 약을 외부 오시는 약을 조금 더 발라줘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약사로 갔다 와야 될 것 같아요. 좋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털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긁죠. 다시 덜 잡혔어요. 얘네도 오지 말라고 견제하고 있는 거야. 다른 게 계속 극저. 얘는 한번 더 발라줘야 됩니다. 지금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오늘 한 마리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게 제일 약한 엄마였는데 여기 세 마리 있어야 되는데 제일 센 엄마 중간 엄마 제일 약한 엄마가 안 보이네요. 불러도 안 나타나네요. 어떻게 됐는지. 한 마리 어디 갔어? 응? 그 친구 한 마리 어디 갔어? 지각해가지고 지금 먹질 못했잖아 이놈아. 다음은 부르면 빨짝깍짝깍 달려와. 페이크다. 응? 없어 이제 너 지적 끝이야. 봐봐 너가 넣어줘 봐봐 없지? 봐봐 거기 없지? 자 들어가. 봐봐 없지? 없지? 이제 가 바이바이 너네 가. 쪼렙 대장입니다. 근데 참 명랑한 녀석이에요. 장난도 치고 가가지고 와이프한테 쿠사리도 먹고 바가지도 긁히면서 굴하지 않고 장난치고. 여기서 메인 암컷입니다. 알파 피메일인데 너무 약해요. 얘도 다른 팩의 일반적인 암컷에 비해서 그래도 수컷을 잡더라고요. 장난치고 싶어? 응? 예, 쪼렙 대장. 예, 자세 보세요. 암컷한테 굴복하고 있죠. 예, 아부하고 있습니다. 암컷한테. 저는 전형적인 아부 자세예요. 여보, 내가 잘못했어. 여보, 용서해줘. 꺼져요. 꺼지라고요. 당신 어젯밤에 어디서 자고 왔어? 바람 피우는 거야? 에이, 내 팔자야. 하지만 사람한테는 무한히 순종적인 엄마입니다. 저 친구가 온도카페 친구라고 하는 친구예요. 내 바이크 자기 명의로 사주겠다고 했다가 안 된다고 해서 지금 어떻게 할지 고민 중입니다. 바이크를 숙소주인한테 한번 부탁해보고 그 친구가 된다 그러면 그 친구 명의로 살까 아니면 그냥 기차 타고 갈까 뭐 이런저런 많은 생각이 드네요. 한국인 관광객이 요즘 거의 없습니다. 보면은 굉장히 적어요. 예전에 비해서. 예전에는 진짜 한국인 관광객 반 일본인 관광객 반이었습니다. 근데 거의 없네요. 안녕하세요. 한국에 한파는 많이 지나갔죠. 요즘 따뜻해. 낮에는 좀 영상으로 올라가는 것 같네요. 일기예보 이런 거 체크해보니까. 전 잘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늘 매일 보듯이. 예, 하품멍멍이들도 많이 좋아지고 있고요. 여기 한국에 계신 분들이 많이 응원을 해주셔가지고, 아주 편하게, 힘들지 않게 즐겁게 일하고 있습니다. 뭐 일도 아니죠. 이건 뭐 그냥 한국에서 멍이들이 견주분들의 멍이들이 도와주신 거를 여기 와서 다른 인도 멍이들한테 베푸는 거니까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견주분들이 이렇게 도와줬기 때문에 가능한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정은 대충 잡히지는 않았는데 아마 다 20 이번 달 말
이쯤에 바라나시를 떠나서 남인도 쪽으로 갈까 해요. 지금 바라나시가 밤에는 한 7도, 6도까지 온도가 떨어지는데 평균 한 10도 정도까지 가고요. 엄청 춥습니다. 이상하게 한국보다 더 추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 숙소들은 난방이 안, 인도 사람들은 난방 안 합니다. 집에서 이 바라나시 북쪽 바라나시 쪽은 그래서 온돌도 없고 난방기구도 없어요. 그래서 그냥 어떻게 보면 잘 때 한국보다 더 춥습니다. 한국은 난방이라 잘 하니까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뼛속까지 찬 기운이 들어오는 것 같고 그래서 오돌오돌 떨리고 한국에서 지낼 때보다 좀 더 추운 것 같아요 여기가. 그래서 빨리 남쪽으로 내려가야 할 것 같습니다. 아, 남쪽으로 내려가면서 지금 오토바이를 구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오토바이를 구해서 내려가면서 만나는 이제 멍이들, 특히 아픈 멍이들이 만나게 되면 그게 인연이라고 생각하고 그 멍이들을 치료하고 또 이동하고 치료하고 이동하고 하는 식으로 남쪽으로 내려갈 생각입니다. 예. 계속 제가 뭐라고 사는지 어떻게 지냈는지 영상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